스님의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대요, 아버님. 그렇다고 아버님 보고 스님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고, 또 한편으로는 남한테 베풀고도 살아야 되는 그런 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타고난 금전운도 있는데 못 벌었다 소리는 안 나온대. 근데 그만큼 사람들한테 많이 당하고 사신 건지, 어? 많이 당했습니다. 예, 네, 그니까요. 많이 당하고 사신 건지, 진짜 뭐 좋게 여자분한테도. 말하면은 베푸른 거고, 나쁘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뒤통수 맞은 거고, 돈 벌어서 남 좋은 일다 시키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 그리고 아버님은 늙어 죽을 때까지 일할 팔자래. 지금 뭐 놀고 계세요? 아니면 일하고 계세요? 시설공단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공단? 어, 그거 뭔 일하는 건데? 그거 뭐 나라 기관이에요? 공공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힘이 닿는 데까지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 그리고 아까 외롭고 고독하게 살아가야 될 팔자라고 했잖아요. 마누라가 있어도 각방을 써야 되고, 있어도 이혼을 해야 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 그리고 또, 뭐 시설 공단에 계신다고는 하시지만 올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있어서 직업의 변동수는 들어와요. 늙어 죽을 때까지 일은 한다고는 하는데, 예, 기간제로 왔다 네, 갔다 하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직업의 변동성이 있어 보여요. 9개월 하고 나왔다가 또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래. 9개월 하고 나왔다가 또 잠깐 쉬었다 들어가고. 다음 달에 4일부터 근무해요. 그렇구나. 모르겠어. 그래서 보면은 아무튼 아버님이 뭐 올해 연말 내년 뭐 요때쯤 뭐 해서 뭐 이동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자리 못 잡았단 말 나오지도 않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는 없어요. 아버님 건강이나 잘 챙기시고, 뭐 주변에 인복도 많이 따른다고 하고, 나쁜 점사는 안 나오는데 뭐가 궁금해서 왔어. 제가 분명한 거는 막 그런 거 없고, 네. 내가 국제결혼을 했거든요. 국제결혼이요? 네. 여기다가 가출해가지고 지금 한 15년 넘으세요. 네. 그래서 재혼을 하락해도 안 하고, 이때까지 혼자 있어 생활하는데, 네. 이게, 한번 뭐, 아까 좋은 얘기했잖아. 일이 있는가 싶어서 한번 아유. 와봤습니다. 국제결혼 한번더 해보려고? 아니, 결혼은 안 해. 지금 애인은 있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스님의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마누라가 있어도 너는 너, 나는 나, 각방 쓰고 아니면 이혼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아버지 팔자 자체가 외로움이 많은 사주야. 그래서 지금 연세가 66세잖아요. 뭐 오다가다 만나서 애인을 만들면 모르겠지만, 뭐 결혼을 해가지고 또 누군가를 책임지고, 어? 또 아버님 나이에 돈 없으면 어떤 여자가 또 만나, 어? 만나면 또 용돈도 줘야 되고 뒷바라지도 해야 되는데, 어? 내가 돈 벌어서 미쳤다고 그지거리 할일 있어요? 맞아요. 에? 그냥 오다가다 그냥 친구처럼 가볍게 밥 먹고, 어? 마음 주고받고 할수 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그냥 그 정도까지만 하시되, 막 굳이 결혼하란 말은 하고 싶진 않고, 여자 들어오는 눈은 지금 보이진 않아요. 에? 그냥 외롭게 사세요. 에? 외로움을 채우려다가 돈을 잃어요. 정신을 잃고. 어떻게? 그게 가장 고민이야? 다 가졌는데? 어? 올해만 그냥 지나가시고요. 내년에 한번 인연이 닿는 운이 있어요, 아버님. 네? 네, 그래서 좋은 사람은 한 번은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꼭 닿을 것 같거든. 근데 뭐 68, 9도 아니고 지금 66세잖아. 25년도 67세. 그때 인연운이 들어온대. 네. 다 보셨죠? 감사합니다.